깁슨 제네레이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어쿠스틱 타임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좀 하지 왜. 아, 인트로가 진짜 너무 많은 인트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 잠깐만 생각을 멈춰버리면은 뇌에서 바로 정지가. 아, 맞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명엄 씨가 인트로를 한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군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기어가 많아서. 기어가 많아서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아유 없진 않죠. 할 거 많아. 할 말이야 많은데. 난, 뭐 항상 많아. 뭐 해봐요. 나? 네? 네 해봐요. 죽을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가 없을 때 그냥 악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는 승채 씨가 처음에 첫 단추를 진짜 잘 깼죠.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해서 그래서 베이스 리뷰는 기본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게 뭐 악기 자체가 할 게 없어서 짧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이 수다로 써먹는 시간이 짧으면 2분 길면 5분도 써먹거든. 그럼 그게 이제 붙었을 때 보통 리뷰 시간이 10분대 초반에서 길면 10분대 후반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이 빠지니까 베이스 리뷰는 거의 10분대 초반 컷이야. 10분이 안 되는 것도 종종 나오고. 근데 보니까 그게 우리가 뭘 덜 하는 게 아니고 다 썰푸는 시간이더라고. 결국에는 썰푸는 시간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승채 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 아. 진짜 큰 대소사가 있지 않으면은 뭐 얘기를 안 해요. 뭐 결혼하고 베이스 뭐, 같네. 뭐 진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베이스 같네. 우직하게 해. 우직하게 하면서 인트로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인트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또 다음번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00 할게요. G00 이건 뭐냐면은 깁슨의 저렴한 플레이어 포트가 달려있는 메이드 인 USA 컬렉션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그 4대 중에 3대를 먼저 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빈칸 채우기입니다. 지금 이 제너레이션 컬렉션은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 중반까지 메이드 인 USA 깁슨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다 플레이어 포트가 달려 있어서 사운드 모니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너레이션 컬렉션 중에 오늘 게 가장 저렴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었던 게 올솔리드로 나왔던 G45 모델이었어요. 이게 172만 8천 원이었네요. 그때 점수가 74점. 74점 나왔어요. 나쁘지 않았네요. 네, 명호 씨는 싱그러운 아침 햇살. 저는 기타 사러 갔다 G45 45G. 네. 그 다음에는 G라이터. 이게 208만 8천 원이었고요. 이거는 74.5. 점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명호 씨는 정오의 화사한 햇살. 저는 사운드 포트와 함께하는. 근데 뭐 사운드 포트라기보다는 네 플레이어 포트. 이거 트레이드 마크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플레이어 포트와 함께하는 연주의 신세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46만 5천. 이게 가장 고가였습니다. G202C 모델이었고요. 이게 73.5. 가성비에서 살짝 내려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명호 씨는 초여름 햇살. 저는 사찰 음식 같은 담백함에서 착안해서 공양미 G200석. 그랬군요. 네, 오늘은 그 싱그러움을 좀 대변하는 기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깁슨의 기본적인 어떤 큰 피지컬과 깊은 무게감보다는 깁슨 중에서는 조금 라이트하고 담백한 느낌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G00 가장 저렴합니다. 137만 7천 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100cm, 무게 1.65kg. 두께 100mm, 9프렛 뒤뚤레 73mm, 쉐입은 L00, 상판 시테카 스프루스, 축구판 월넛, 피니시는 사틴 니트로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이게 유틸레, 이거 계속 저희 그때 했었던 유틸 혹은 유틸레, 이게 C4죠. C4, C4 마호가니가 중서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하드우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너트는 터스크, 너트 너비는 43.815mm, 지판은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그리고 지판목
지판 곡률은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에 20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렉탱귤러 클로즈 슬롯 스트라이프트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월넛, 월넛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큰 C4, 네, C4 마호가니 유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사운드 기조가 아무래도 이제 월넛 기반으로 된 모델들이 조금 바삭, 담백, 깔끔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오늘도 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피지컬도 제일 작기 때문에 제일 담백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제너레이션 컬렉션이랑 점수 차이가 난다면은 아무래도 가성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세 개가 가격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 28, 28, 28, 27, 28 다 사운드 점수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거를 사운드는 어느 정도 나오고 가성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조금 70점대 중반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조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네요. 담백, 싱그럽죠. 깔끔, 싱그러움. 거기다가 좀 피지컬도 조금 이제 작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볼까요? 아르페지오 소리 좋은데. 좋은데요? 플레이어 포트가 진짜 그 앞으로 출력까지 혹시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하면서 막아봐요. 네, 잘 뚫려 있는 사운드가 나네요. 오, 야, 차이 나. 앞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차이가 납니다. 자, 마이크에다 좀 더 쳐볼게요.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플레이어부터 이렇게 손 대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명호씨 스트로크를 딱 하는 순간 손이 살짝 빨려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진짜? 뿅 하고 해봐, 쳐봐,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나 어떻게 치라고? 아, 그니까. 어? 해봐요. 뭔지 알겠죠? 이게 뿅잉 공기 싹 흐름이 요런. 살짝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플레이어 포트가 다른 기타보다 이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플레이어 포트와 사운드 홀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다이렉트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림이 이게 약간 그 양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피지컬이 좀 크니까 그치.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나의 모니터에만 영향이 있었는데 얘는 앞으로 나가는 사운드에 이 플레이어 포트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피지컬에 비해서 조금 더 울림이 좋게 들리는 효과가 있다. 맞아요. 오히려 손실이 되는 게 아니고 작은 피지컬을 저걸로 좀 커버하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막아봤었잖아요. 근데 맞아. 그걸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얘는 딱 잡아놓으면은 이게 느껴져요. 공기압이. 이게 되게 신기한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로크 때도 그렇고 핑거 때도 그렇고 피지컬에 비해서는 울림이 좋아요. 날쿠죠? 네. 작은 기타의 플레이어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좋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충분히 들어봤고요. 이건... 이게 끝이네 이거는. 그치 이게 끝났어.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선셋 보사. 선셋 보사. 네, 선셋 마사수미대. 아, 마사수미대. 선셋 네. 보사. 네, 선셋 보사. 네, 마사수미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살짝 네. 선셋인데 약간 싱그럽죠. 그래도. 맞아요. 되게 예쁘게 해지는 뭐 약간 여름 초여름에 해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약간 윤슬 보이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정말 딱 그 정말 한강 지하철 타고 이렇게 넘어갈 때 펼치는 되게 맞아요, 넓고 맞아요. 싱그러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마사수미대의 삼바 아니 삼바 아니고 보사 보사 뭐 너무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하시는 선셋 보사 네, 선셋 보사. 삼바랑 너무 느낌이 좀 다르다. 삼바. 선셋 하면 너무 신나는 느낌이잖아. 맞아. 춤춰야 될 것 같고 네. 선셋 보사, 보사. 아, 근데 노래 좋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의 선곡이었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이게 이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랑 그리고 이 사운드랑 그래서 저는 그냥 선셋 보사라고 드리겠습니다. 선셋 보사. 보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뽑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자체는 작은데 이런 이 사운드 플레이어 포트와 사운드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공간이 실제 갖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서 넓게 느껴지는 효과.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그 신축들 중에서 아파트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평형수는 작은 그런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신축 아파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요즘 부동산 하시나 봐요. 제가 한동안 부동산 유튜버를 잠깐 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 하다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 사운드 30.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네. 이게 137만 원, 150만 원 언더에 30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높은 점수입니다. 가성비는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저는 가성비를 18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에 깁슨의 이 사운드 이러면 진짜 가성비는 저는 진짜 깁슨 기타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가성비였고요.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 평균 점수 76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 차이가 안 나네. 총점 차이가, 네, 네. 총점 차이가 사운드에서 3점 차이가 나왔고 기조가 많이 다른가 했는데 서로 다른 부분에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제너레이션 컬렉션이 G45가 74, G라이터가 74.5, G220이 73.5 하다가 G00이 받고 76,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높은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웃긴 게 여기 200 46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얘 명음씨가 사운드 28 줬거든요. 네, 근데 얘 30.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는 애보다 사운드가 좋게 느껴졌다는 네, 좋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 어떤 밸런스 바디의 크기와 네. 이 플레이어 포트와 사운드 홀의 그런 케미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좀 뭐랄까 그리고 그 뭐지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130 130인데
이 정도 사운드야? 라는 그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명호 씨는 사운드 쪽으로 사운드 작용했고 쪽으로 저는 가성비 쪽으로 작용을 네.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제너레이션 컬렉션에서 사운드에서 거의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으면 더 높은 맞아요. 점수인데 가성비까지 훨씬 높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너레이션 컬렉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의외로 G00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너레이션 컬렉션 네 대 다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깁슨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고가 브랜드의 반가운 라이너 이런 것들 또 잘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네, 오랜만에 또 시리얼 바이 시리얼 아하. 리뷰가 갑니다. 자 이번에는 OM2H 콜링스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네, 정말 들어오면 나가네요. OM 바디 중에 제일 인기 모델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 콜링스, 나가 콜링스 OM 사실 저도 제 마음속 OM 3대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더 반가운 네. 네, OM2H 네, 저만스 부릅니다. 네, 또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